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15일 삼척항에 들어온 북한 어선은 며칠 동안 바다에 표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북한 어선의 입항 경위를 밝혔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배현환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어선에 탄 선원들의 모습입니다. 며칠 동안 바다에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원들에게서 지친 기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한 바다에서 한 4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수대해가지고 하루 만에 배가 들어왔네. 네. 당시 북한 어선을 목격한 주민들은 이런 선원들의 모습이 의외였다고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선원들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내려온 녹장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배를 타고 한 2박 3일 동안 만약에 온다면 옷이 엄청 더워야 되거든요. 또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 북한 선원들은 위장 조업을 하다가 우리 해역으로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어민들은 위장 조업을 감안하더라도 그물 등 배 안의 상태가 아주 양호했다며 미심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합참은 북한 선원들이 모두 민간인이라고 밝혔지만 왜 인민복이나 전투복을 입은 선원이 있었는지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위험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저희들 주민들은 완전히 뭐 무장 해제된 상태고 그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있었으면 주민들이 다 잘못된 거죠. 맞잖아요. 동해상 경계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 북한 입항 어선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